이거 어쩌면 홍제 역대급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아마 살면서 최고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거. 오야. 나와서만 봤을 때 사실 뭐 장담하건데 구해줘 홈즈 나온 집 중에 가장 볼거리가 많은 집이 아닌가. 심지어 임성미 소장님이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대박. 덕팀에 어마어마한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문면 중원리라는 곳이에요. 어우, 굉장히 중원리. 중원리고요. 산세는 좋다. 동네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정말 전원주택지를 원한다면. 분위기 너무 좋다. 사실 이 동네를 좋아합니다. 용문산 관광단지가 있어요. 관광단지가 있네요. 그 양떼 목장 있죠. 네. 우리 다 근처에. 아이들도 많이 가고. 가족 단위로 이제 놀러 왔다가 카페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있네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보실 매물은 바로 이 집입니다. 카페인데요? 뭐야? 카페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오야. 나와서만 봤을 때 사실 뭐. 마을 입구에 있고. 아니, 근데 뭐. 카페잖아요. 집 이름이 있어요?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그 집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야, 집 이름을? 집 이름 있는 집은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집인 거예요. 대박이죠. 아니, 저는 저 마감재를 대충 볼 수 있잖아요. 마감재 지금 다 보이시죠? 이거 어쩌면 홍제 역대급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아마 살면서 최고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실 매물은 이 집이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주택으로 지어졌는데 네. 주인분이 카페 스타일을 좋아해서 예쁘게 디자인된 그죠, 카페 스타일로 집을 지어버렸죠. 어쩐지 외관이 약간 카페 같네요. 여기 용도 변경은 가능한가요? 네, 용도 변경 주거용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니까 네. 카페를 운영하시려면 이제 따로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가는 받으면 되고. 허가를 받으면 예. 자, 들어가시죠. 예. 자, 와. 여기 한번 요런 거 한번. 자, 앞에 뷰도 이쁘다. 소원 빌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귀여워. 이거 귀여운 천사네, 천사. 지금 되게 조경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 소나무도 되게 드네요. 나무 소나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소나무가 지금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허리가 좋은 것 같다. 수영이 엄청 멋있네. 저 오늘 약간 저 역대급 찍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목재. 목재 말씀해 주시죠. 그냥 목재 아니에요. 맞습니다. 천연 목재 중에서도 네? 오래 지속된 유명한 나무 방킬라이예요. 방킬라이요. 상당 이 내구성이 좋아서 가격도 비싸요. 근데 이 데크를 지금 1층에 이만큼 저기 위에 보이십니까? 저기 왜 안에 쪼여 있어요? 다 방킬라입니다. 벽도 킬라. 와. 일단 저희 카페니까 여기 테이블 배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테이블을. 네, 저는 이 잔디에다가는 테이블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데크 쪽만 테이블을 좀 놔서. 저기 놓으면 한 둘 셋 네 개는 충분히 놔주겠네요. 8명. 8명이요? 네. 왜냐하면 전망 이 앞에 쫙 테이블만 깔아도 네. 뷰가. 위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좀 아, 여기 타프 같은 거 하나 치면 돼요. 타프를 쳐도 되죠. 여기 위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는 여기 조명 따로 설치 안 했으면 여기 안에 조명 보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조명 보세요. 이렇게 조명 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약간 라스베가스 느낌도 나고 그쵸? 브로드웨이 느낌도 나고 그 약간 이렇게 해가 탁 질 때 요 조명이 켜져 있으면 너무 예쁘죠. 아 이게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것 같아요. 봐봐, 이 밤에 봐봐. 극장인 것 같아요.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오십시오. 최고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바닥 봐. 오, 좋다. 아니 근데 여기는 의뢰인 가족의 예. 신발은 어디다? 신발장? 예.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는데 어디? 이게 그래서 카페를 해도 된다는 거야. 신발장 말고 신발 룸 한번 드릴게요. 여기 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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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부터 먼저 드립니다. 룸이네요. 신발 룸. 아. 집주인을 살짝 만났는데 이 집 짓는 게 정말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지었대요. 자, 너무 기죽지 말고. 자, 너무 기죽지 말고. 들어갈까요? 야, 임 소장님이 고개 숙일 정도면 뭐. 진짜로? 입구부터 너무 기가 죽었더라고. 소개합니다. 야. 아니, 여기 소개합니다. 정말
럭셔리네요, 럭셔리. 와. 오! 오! 소개합니다. 와. 오! 뭐야? 이게 뭐야? 자, 이제 이 집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텔 같아. 너무 이쁘다. 진짜 예쁘다. 조명 봐, 조명. 장난 아닙니다. 아, 뭐. 매입증을 얼마나 넣는 거야? 우와. 아낌없이 넣었어요. 할줄 알아, 할줄로. 와, 이거 너무 할줄. 뭐야? 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와, 진짜. 진짜 돌 만난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야, 진짜 잘 꾸며놨다. 와, 이게 뭐야? 자, 이 천장 한번 보세요. 우와. 이야. 우와. 이 개방감. 봐봐, 역대급 층고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가 우리 뭐 층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죠. 제가 이거 얻었거든요. 아, 받았어요? 네, 받았어. 아. 근데 저기 뭐 조건 하나 제시해가지고 아, 우리가 받았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아우, 양방이야. 이거 서서 한번 해보자. 레이저 줄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6.54. 6.5. 6.5. 6.5. 뭐야, 냉난방은 어떻게 하려고. 냉난방. 지금 여기 보면은 은은하게 채광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게 2층에서 들어오는 빛인데 이게 갤러리에서 많이 써요. 빗설계라고 해요. 빗설계로 해서 이제 외부에 태양에 들어오는 빛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다른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긴 갤러리예요. 난 이래서 전문가님이랑 나 진짜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창이 나와 있죠? 창 나와 있어요. 이게 빗설계. 일부러 뺀 거죠? 일부러 뺀 거예요. 아, 저 창을 일부러 빼서 이 빗설계를 한 거예요, 이 집이. 아, 진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빗설계를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알고 한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들어오게끔 저 창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높은 저기 이 검정 기둥 쭉 따라 내려오면 이게 벽난로인데 요거 보통이 아니죠. 핀란드에서 왔고요. 국내에 단 세 제품만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 중에 이 집이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아. 시가. 차값이야. 네? 차값이야. 차가 한 대 들어있습니다. 부릉부릉. 기본 옵션. 어, 좋아요. 부럽다. 그 다음에 저기 요 TV 기본 옵션입니다. 아이고. 75인치예요. 야, 여기는 기본 옵션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그걸로 게임 끝이네요. 아, 이거 기본 옵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야, 이게 경쟁력이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보실래요? 아 네. 하이라이트는 이미 저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네, 보여주세요. 빗설계에서 끝났는데. 이야, 진짜 높구나. 짜잔. 아, 뒷마당이에요? 자, 앞마당은 그냥 에피타이저입니다. 와! 잘 해놨다. 자작나무 쫙 심고. 야, 이게 뒤에 진짜 탈퇴 숨길 수가 있잖아. 아시네요. 야. 네. 와. 넓어, 넓어. 와. 밤에 대보겠다, 밤에 대보겠어, 여기는. 여기야말로 진짜 브런치나 네. 아, 파스타 같은 거 좀 팔아줘야. 맞죠. 저런 데서 먹으면 괜히 맛있어. 괜히 맛있어. 주걱만 마셔도 뭐. 저 자작나무예요. 이게 자작나무인데 네. 원래 이제 집 지을 때 자작나무 묘목을 심죠. 네. 한 뭐 1년, 뭐 2년짜리 이런 거 먹긴 한데 여기는 20년산. 어, 자작나무 이쁘지. 좋네. 여기 그냥 카페인데? 그냥 카페예요. 와.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여기 그냥 산입니다, 이제. 이게 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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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집이 들어오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자작나무 숲속에 있는 것처럼 맞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자작나무 정품집. 자작나무 정품집? 정품집? 네. 정품집은 뭐예요? 자작나무 정원을 품은 집. 아, 정원을 품은 집. 예. 아, 너무 예뻐. 이름도 품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집이 기역자 구조예요. 그렇죠, 기역자 구조죠. 기역자 구조라서 지금 복도를 따라가면 저 방이 나오거든요. 저기 알파룸. 알파룸이 있네요. 저기 알파룸에 알파룸. 아까 로스팅 기계. 아, 로스팅 기계를 누면. 저 방도 아.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볼 수 없습니다만 이쪽도 예. 열리고 반대쪽도 열립니다. 여기, 와, 여기 테이블 몇 개나? 꽉 채우는 30명인데 제가 봤을 때 한 24명이면 충분히 널널하게 들어가요. 지금 저 4인 테이블이 보세요. 6 테이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나무 지탱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그 얇은 그늘막청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알죠? 그늘막청. 아, 트렌디하죠.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방 보고 싶다.
먼저 이제 후드 한번 보시죠. 이게 후드가 이게 이제 트윈이고. 와, 신식 인덕션. 후드가 이거 아시죠? 고정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기름때가 많이 끼거든. 떼? 청소하기.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걸 채워. 이건 떼가실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건데? 아니요. 가죠? 다 두고 갑니다. 이것도요? 네. 와. 이거 다 끼고 간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오븐. 오븐 옵션으로 제공돼 있고. 요거 자,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있네. 김치 냉장고 되어 있고요. 아, 이거 다 두고 가시죠? 다 두고 갑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자, 쑥 나오는 거. 요리하고 싶어. 와. 땡겨오는 거 쓰고 있고. 잠깐. 이건 뭔데요, 이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일로 가. 자. 이거 아시죠? 아, 뭐야? 아, 이거는 진짜 고가인데? 이거 다 기본 옵션입니다. 이것도 다 두고 가십니다. 예. 보이는 거 다 기본 옵션입니다. 지금 뭐 양세형 씨? 너무 빠져있어. 너무 빠져있어. 혹시나 주방 조금 아쉽나 해서. 안 아쉬운데? 안 아쉽죠? 네. 이게 왜 아쉬워요? 그래도 좀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야! 하나, 둘, 셋. 또 있어요, 주방이? 주방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방이네. 아파트 안에 그릇장봐. 미쳤다. 근데 안에도 예뻐요. 안 가려도 되겠어. 너무 예뻐. 웬만한 한 40평대 아파트에 딱 주방이거든요. 지금 이 사이즈가. 그쵸. 그래서 인덕션. 인덕션 좀 불편한데. 예? 여기 가스 있지? 여기 가스 있지? 후드? 예, 다 있고요. 에어컨 돼 있어요. 차갑게 기본 옵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닫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아, 이건 진짜 감쪽 같다. 감쪽 같죠? 예. 이 집이 그 모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오픈 시간은 닫아놓고 여기가 주방이고 손님들이 간 이유는 열면은 이제 우리 집. 그러면 되죠. 그러네요. 밖에 주방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아래 주방은 가정용으로. 그렇죠. 그럼 카운터 어디다 둘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공간에 있어야 돼요. 맞아. 카운터가. 커피 머신 두고. 그렇죠. 네, 커피 머신 두고 이게 정수기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합니다. 네. 카페를 운영하기 충분해.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쓰시면. 예,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예쁘게 퍼포션. 야, 하일 너무 예쁘다. 여기로 가면 알파룸. 그다음에 여기도 이 체감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야,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여기도 이 공간이 있어요. 와, 귀엽네. 진짜 예쁘다. 층고가 높아서. 자, 여기 문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화장실. 와. 주변에 이제 정원이 잘 돼 있으니까 플랜트 식재 같은 것들로 여기다가 채워놓으면 화장실까지 이렇게 친환경적이 하나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좋겠다. 플랜트리요. 친환경이야. 계단도 이쁘다. 색상의 조합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조명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야. 나 호텔인 줄 알았어. 샹들리에를 두 개씩이나. 샹들리 한 명. 여러 개는 더 예쁘네.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오우, 예뻐. 와. 오우, 야, 이거 봐. 옥도 봐. 공유할 게 없는데요?
여기 창을 또 일부러 두 개를 내놨어요. 빗설개. 창문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부터 볼까? 아, 네, 쭉 한번. 아, 궁금해요. 여기 그냥 보여줄 때가 아닌데. 아, 어? 아, 어, 놀랬다. 어, 뭐야? 뭐야? 오! 화장실. 아, 어머, 색감 봐봐. 와, 너무 잘해놨다. 테라쪼와 저 핑크빛. 아, 사랑스럽죠? 이 빈티지 때문에 다시 뜨고 있거든요, 이 테라쪼가.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네. 뷰가 너무 좋죠. 와. 근데 옆에 풍경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아, 좋다. 열어 갈게요. 열어 갈게요. 두 번째 문, 2층에.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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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도 고급스럽다. 오, 아늑해. 아늑해. 잠 진짜 잘 올 것 같아. 모든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 모든 방마다. 집주인님께서 여기 한번 누워보래요. 왜요? 여기서 누워서 또 저길 보면 너무 예쁘대요. 아, 그래요? 자, 이사님 한번 저 창을 일부러 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야. 여기서 창 뚫어줄 테니 자연 보고 자. 야, 우리는 큰 창 좋아하는데 이 창이라면 저런 뷰라면 딱 저 정도가 딱 좋아. 진짜 좋다. 야, 와, 기가 막히다. 이 섬세함이. 아, 섬세하시네. 굉장하네요, 집이. 낮에 자면 얼굴 다 타요. 커튼 설치해야죠. 자, 요거. 세 번째 문제죠. 야, 어머, 세상에. 어머, 여기 방이 따뜻하다. 따뜻하다. 어, 너무 따뜻해. 오, 이 앞에. 야, 데크. 뷰 앞에. 오, 저 자작나무랑 숲 보여요. 숲이 보이죠? 숲이야. 그냥 숲이야. 여기는 그냥 숲이야. 이건 자작나무 쓰셨네요. 향이 나잖아요. 정말 좋아요. 우와. 오, 이제 나무 보이는 거 봐요. 신경 많이 썼네. 의뢰인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손님과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확실히. 자, 이제 안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위에서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이쁘다. 위에서 밑에를. 어? 네. 찍어야 될 만한 집이고 여기서 다 원목을 해놨잖아요. 아이고, 또 보셨네. 아이고, 보셨네. 자, 한번 나눠볼게요. 뭐야? 보시죠. 아, 뷰야. 엄청나다. 이 넓은 거 봐요. 와. 어머, 뷰. 대된다. 이사 가면 대박이겠다. 와, 저기 살고 싶다. 와.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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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야, 미쳤다. 여기 미쳤지. 여기, 야. 여기는 진짜 박수, 야. 박수. 죽은 산과 용모 산이 참 얼마나 좋아.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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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이 바닥이 아까 그 입구에서 봤던 위에 천장 네. 구조물이잖아요. 네. 그만큼이 지금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 자, 방킬라이 한번 보세요. 방킬라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와, 이게 벽만까지 이렇게 다 벽까지 다 되어 있죠. 와.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집 구경하고 나와야 될 판이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 힐링하기 진짜 너무 좋다. 자, 이제 안방인가요? 안방 한번 보시죠. 아, 드디어 안방. 아, 제일 궁금한. 어우, 와. 이거 진짜 처음이다. 제가 당했어. 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뭐야?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집이야, 아니 집. 회장님 방이에요. 와, 이 호텔이야, 호텔. 이쪽으로 한번 쪽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서 보세요. 여기 밑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없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밑에도 그 구조를 보면 아, 저 아까 봤어요. 네, 여기가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출돼 있었어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 돌출돼 있구나. 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예 바닥에서 최대한 내린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지금 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와. 여기만 봤을 때 약간 뉴질랜드 같아. 네. 느낌 자체가. 아, 뉴질랜드 갔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요? 예, 한 번도. 한번 가고 싶어요. 오클랜드. 아, 여기도 한번 보셔야죠. 저 이사님. 아, 네네. 이사님 의상실 한번 가셔야죠. 야, 여기. 우와. 내가 꿈꾸는 드레스룸이야. 진짜 매장이다.
이 집의 19번째 하이라이트. 아니 나 아 이문 어 이거 아 문이 또 남았죠. 어?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와. 야. 난 여기에 완전 반했어요. 아니 뭐예요 이거 진짜? 와. 보고스러운 차이. 화장실이 다 달라요. 화일 봐. 네? 다트리 화장실. 다 달라요. 예. 진짜 예쁘다. 와, 저 색깔 보세요. 어이가 색감 나요, 색감. 야. 이 넓은 천정 보세요. 격장. 아, 귀여워.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블루인데 되게 예쁜. 예쁜 블루. 이게 예. 코발트 블루. 아니야, 터키 블루. 터키 블루. 아, 코발트 블루는 아니고. 뭐 블루만 나오면 코발트 블루라 그래. 터키 블루. 터키 블루. 터브요. 카페로도 그렇고 집으로도 그렇고 최고다. 얼마입니까? 아, 진짜 얼마인지가 저는 아까부터 계속 걱정이었어요. 자, 이 집은 넘어요? 예산에서 넘어갑니다. 대놓고 얘기한. 아, 저 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옵션이면 그럴만해요. 괜찮아. 이 정도 옵션이면. 아, 네, 그렇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 아, 아니, 넘는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게 저 돈 날라고 얼만데요. 넘는다니까. 하지만. 집주인께서 의뢰인 분의 사정을 듣고 맞춰주세요. 금액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집 매매가 10억에 맞췄습니다. 와, 10억. 진짜 와, 괜찮아. 와, 와. 진짜 와다 와. 괜찮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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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면. 10억까지는? 아, 진짜로 이거 좀 깎아가지고 목끝까지 다 썼네요. 왜냐면 와, 집이 좋아요. 맞아, 좋아.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어렵게 잡은 거예요. 원래는 10억 5천이에요. 아, 넘었구나. 근데 의뢰인 얘기를 듣더니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상한선까지 맞춰주겠다 해서 10억에 해주셨어요. 10억에? 네. 예. 고생하셨어요. 10억에? 일단 예산